최근 5년간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어딜까요? 이마트가 꼽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그리고 현대차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들은 유통업이 많은 것 같네요. 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30대 대기업의 종업원 수를 분석했습니다. 5년간 이마트가 14,246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8,007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두 기업 모두 해마다 신규 채용 등으로 2,700여 명이 늘어난 겁니다. 유통업은 전통적으로 일자리 창출 으뜸 분야로 꼽힙니다. 이어 현대자동차와 CJCGV 그리고 농협파트너스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업종으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30%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순으로 늘었습니다. 네, 최근 3년이나 1년 기준으로 보면 순위가 크게 달라진다고요? 맞습니다. 최근 3년 기준으로 보면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헬스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 네트워크스로 집계됐습니다. 화장품 시장 트렌드 변화로 매장 수가 2배 넘게 늘어난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년 기준으로는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LG이노텍이 1위로 꼽혔는데요. 지난 2017년 종업원 수는 직전해보다 3,6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신모델 출시로 인해서 단기 근로자 채용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